내 은밀하냐? 은밀해. 야, 한지성 일로 와. 최악의 악의 악. 조금 씨. 삐. 아, 이거는 비방력이 안 돼. 1점 하자. 오케이. 야, 진짜 둘밖에 없어요, 지금. 이 공간에 저희 둘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 원래 같으면 앞에 누구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카메라 이렇게 카메라 세대랑 저희 둘밖에 없습니다. 너랑 나랑 언제 친해졌냐? 딱히 이렇게 멀대니까 연생 때는 확실히 그게 있었어. 내가 좀 늦게 들어왔잖아. 그래서 맞아. 리누 형 금세 친해졌구나 우리랑. 아무튼 리누 형은 그냥 무슨 우리랑 4년 연습한 줄 알았어. 한 일주일만에 친해졌고, 형 나는 좀 그래도 약간 멤버들이랑 마음 트고 그런 게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 약간 맞아. 그러니까 아예 팀 생활이 처음이었잖아. 그지 그지. 나 단체 생활도 처음이고 뭐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니까 막 그냥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그새 애들이랑 친해진 것 같은데, 나라는 사람 자체가 뭔가 뭐 누구랑 이렇게 한 번에 그냥 확 가까워진다기보다 항상 약간 그냥 꾸준히 뭐 딱히 친해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아니고, 난 그냥 되게 꾸준히 오래 약간 가는 걸 좋아해서 어떤 사람의 영향이 있는지. 그래서 약간 짧은 그런 관계도 별로 안 좋아하고. 원래 동갑들끼리가 제일 많이 싸우지 않냐? 그지. 근데 우리는 너무 반대야. 너 아, 한이랑 제일 많이 싸웠지, 동갑 중에서. 아, 한이랑은 그냥 한이랑 싸웠다고 표현할 수 없어. 거의 전쟁이 났지. 랩이나 랩이나 잘하라고. 그거 스키 사이에서 제일 유명하잖아. 아, 진짜? 응. 아, 근데 제일 좋은 건 그냥 귀요미들의 싸움이었어. 나 그때 지하 연습실에서 그때가 진짜 레전드였지. 난 그때 왜 그런지도 모르다가 진짜 찌질한 극치를 달렸다, 서로. 나는 둘이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피멍 들어서 나왔고. 에이, 근데 나 지금까지 한 번도 막 이렇게 싸워본 적 한 번도 없어. 설마 그럴까봐 나는 되게 내가 말리러 가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형들이랑 쌤이 그냥 두라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러다 다시 친해질 걸 했는데 그러다 다시 친해졌지. 그지. 엄청 친해졌지. 난 되게 걱정했었어 그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때 방송하기 전이었지. 응. 뮤비 찍기 전이었으니까 방송하기 전이었을 거야. 난 항상 그런 거 같아. 뭔가 오해나 무슨 그러니까 꼭 내 상황이 아니더라도 오해나 약간 내 주변 사람이 뭔가 다툼이 살짝 생겼어. 그러면 나는 바로 이 상황을 해결해야겠다는 약간 그런 게 있어. 근데 약간 요새는 약간 생각이 살짝 뭔가 시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야 되나. 나도 요즘은 약간 그냥 내 모든 걸 모든 고민들을 다 시간에다가 그냥 흐르게 놔두고 있어. 오케이. 야, 근데 너랑 나랑 진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나? 응. 어떻게 그러지? 나 지금까지 모든 멤버들이랑 한 번씩은 다 싸웠던 거 같아. 근데 이엔이랑도 싸웠어. 이엔이랑은 학교 갈 때마다 맨날. 근데 뭐 때문에 싸웠어? 아, 기억도 안 나. 그냥 우리 맨날 한장 연습하고 막 들어가는데 한 시간밖에 못 학교 가잖아. 그럼 서로 예민해갖고 그냥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어, 그때 서로. 지하철 보면 8-1 있고 막 4-4 막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어디 가자 하면 또 걔가 아니 여기도 사람 없을 것 같다고 이러면서. 진짜? 그러면서 서로 싸웠지. 그럼 아 되게 많아 막. 야, 편의점을 들릴까 말까 때문에 싸운 적도 있고. 둘 다 약간 똑같이 부렸구나. 예민해갖고 아침에. 일단 이엔이는 아침에 내가 잘 못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일단 스트레스 이미 받고 있었는데. 맞네, 우리 작년에 쪼쪽방이었잖아. 그때 이엔이가 계속 깨우러 들어왔었던 기억이 나. 아, 그지. 이엔이 고생 많이 했지 나 때문에. 잠깐, 그러면 창빈이 형이랑 뭐 때문에 싸웠어? 근데 티켓이요. 창빈이 형은 창빈이 형 삐지고 와서 풀어주고 그런 거 아니야? 그거 그냥 그 반복이야. 그치. 진짜 그냥 계속 반복. 자주 그랬던 거 같은데 막 별로 큰 건 아니고? 그냥 잠깐 다투고 또 끌어안고 울고.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서로 트러블도 있고 서로 아끼니까. 그치. 뭔가 이 사람이랑 싸웠을 때 막 후회도 되고 그런 감정이 있어야 이렇게 꾸준히 지속되는 것 같아서 난 막 트러블 생기는 것 같다고 뭐 굳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잘만 풀면 된다고 생각해. 난 항상 잘 풀어 모든 멤버들. 근데 너랑은 진짜 싸움 기억이 없다. 약간 그래도 약간 나는 뭐가 있으면 그래도 멤버들한테 뭐가 약간 진짜 아니다 싶은 거는 직접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 것 같아. 한이랑도 그랬고 한이랑도 한번 그런 적 있었고. 한이랑은 너도 한이랑은 많이 싸웠지. 언제였지 그게? 지갑 던지고. 아, 소리 지르고. 아, 그냥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 둘이서.
야, 한이가 문제네. 한이 데려와. 서운한 거 있으면 나는 언제 그냥 다이렉트? 어. 아, 진짜? 난 딱히 막 나한테 서운한 게 없었나 보네. 응, 딱히. 나 옛날엔 그랬거든. 근데 요즘 별로 안 그래. 나는 그냥 정말 내 인생을 물 흐르듯이 살고 있어. 근데 약간 엉뚱해. 뭔가 상황이 엉뚱한 거면 주변 멤버들한테 약간 물어봐.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그래서 물어보는데 만약에 진짜 내가 서운하다고 느끼면 바로 얘기하는 거 같아. 이번에 너 그 안마 커튼 달았잖아, 침대에. 어, 그거 설치했던 썰을 얘기해보자. 아,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안마 커튼을 살라 했는데 안마 커튼이 너무 안 파는 거예요. 안마 커튼이 너무 안 팔아갖고 그냥 천을 샀어, 천. 그러니까 전 그냥 방에서 이렇게 그냥 의자 앉아있었는데 현진이가 고리에 걸까? 테이프로 해볼까? 아니면 흰색인데 빛이 들어오진 않을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래서 한 2시간 전 못 잤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 틈이 생긴 거야. 맞아. 이 틈이 리노형 거는 아예 그냥 빛이 다 가려지는데 그래 이렇게 틈이 생겼잖아. 그래서 얼마 전에 또 그 검은색 천을 따로 사갖고 사가지고 지금 또 다닥다닥 비쳤잖아. 아, 너무 따뜻해 지금 침대가. 그러니까 아니 네 더울까봐 난 그거 안 할 줄 알았어 평생. 아, 하더라고. 우리 방 너무 밝아. 한 5시 반쯤에 다 6시 해 뜨면 바로 내 눈알에 꽂혀 해가 와, 그대로 진짜? 들어와. 그래서 내가 항상 옆으로 돌려서 자거나.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후드티를 거기다 깔아놨어. 아, 근데 커튼만큼 좋은 거 없어. 나만의 공간이 생겨, 숙소에. 은밀하냐? 은밀해. 야, 근데 은밀하지도 않아. 네가 맨날 열어보니까. 아, 맞아. 나 이러고 있으면 빛이 들어와. 그럼 너가 딱 눈 맞춰. 소름 끼쳐. 타이는 지옥이다 보는 거 같아. 나 리노 형한테도 그러는데. 리노 진짜 그래서 리얼 화나다. 악!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그리고 너 어제, 아니 어젠가 그제 리노 형 장본하는 거 들었어? 아니 못 들었어. 아니 그 형 요새 이제 문장으로 말해. 그냥 아니라고. 아, 안녕하세요. 자기 모르더라고. 아니 나 한 번 느꼈어. 아, 호텔에서 나 잤을 때. 아니 갑자기 욕을 하는 거야. 뭐라고 했어? 아니 그냥 욕을 했어. 그래서 나는 이 형 왜 이래 했는데. 어차피 이 형 우리 거 안 봐. 맞아. 아니야, 나 어제 리노 형이 나 브이앱 본 거 아니야? 나 소름 끼쳤어. 나 먹방 브이앱 타고 봤는데 어떻게 리노 형이 집에서 야 오늘 너 브이앱에서 잘생기게 나왔더라 갖고 이 형 입에서 이런 말이? 아, 그냥 은근히 약간 은근히 되게 툭툭 그런 거지. 한마디 던지는데 약간 설레. 약간 그 약간 있어. 그 약간 기대를 안 하니까. 내가 뭐 오랜만에 개인 브이앱을 해서 그거 봤나? 이거에 대한 기대가 생각조차 나지 않아. 근데 내가 봤을 때 먹방이라 본 거 같아. 맞네, 먹방이야. 난 나중에 쿡방 할 거야. 쿡방? 뭐 만들게? 그건 모르지. 나도 요리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 왜냐면 나 어렸을 때도 막 요리 막 이것저것 만들고 망치는 그런 거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 요리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요새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진 게 배달 음식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고 디자인 너무 잘돼 있어서 이거 내가 만들어줘봤자 멤버들이 안 먹을 것 같아. 그래. 배달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안 해. 배달 음식이 최고야. 우리 그때 네 명이서 그거잖아. 밤에? 각자 야식 먹는데 우리끼리 그 아예 소통 자체가 안 돼갖고 각자 4인분 시켰잖아. 먹기로 했어. 먹기로 했어. 해서 각자 마음에 드는 걸 시키기로 했어. 근데 각자 1인분씩 시켜서 나눠 먹으면 되는데 각자 4인분, 3-4인분씩 시키니까 얘 거의 16인분이야. 야, 근데 그거 다 먹었어, 우리. 거의 다 먹었죠. 감자탕도 고기 다 먹었고. 근데 내가 시킨 곱창도 4인분 시켰는데 솔직히 거의. 그건 양 좀 적었어. 양이 거의 한 1인분밖에 안 됐고. 그리고 너가 시킨 그 넌 또 뭐 이상한 거 시켰는데. 아, 그거. 소고기 묵국이랑. 아니, 야식으로 소고기 묵국 먹는 사람이 어딨냐고. 아니, 나는 국물을 안 시킬 줄 알았어. 아마 너가 곱창 시키고 막 치킨 시키고 이런 사니까 나는 국물이 무조건 하나 있어야겠다 싶었지. 근데 리노 형이 감자탕을 그냥 깜짝 놀랐어. 너 위키힙합 내일이야? 그럼 어쩔 수 없어. 못 먹어. 아, 오늘 좀 아쉬운데? 오늘? 뭔가 야식 먹고 싶어? 아, 오늘 생일이잖아. 아, 진짜 아깝다. 아, 생일은 솔직히 그냥 앞뒤 다 안 가리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아쉽네. 그냥 먹어. 야, 나중에 그 영상 보면서 아, 하여튼 내가 생일이었잖아 추억을 회상하는 거지. 내일. 야, 만약에 너가 야식 먹잖아. 난 지금 배가 굉장히 아파. 내가 무슨 장염 삘이거든. 같이 먹어줄게.
생각한데. 왜냐하면 난 어제 음주 끝냈거든. 너 이엔이 한마디 할 때마다 아주 그냥 얼굴이 한바구성이 피었던. 아, 야, 너무 귀여웠어. 와, 야, 이건. 걔 약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프롬프트랑 눈. 이엔이 그 전날에 약간 자신 있어 했단 말이야. 어, 그래도 그때 인천에 썼던 거보다는 대본이 짧아서 괜찮겠어, 형. 이랬는데. 막상, 아, 카메라 이뤄질 때까지 잘했어. 막상 생방송 다가오니까. 막 떨어. 막 떨어. 장난 아니야.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수고링! 수고링! 승민이 처음 했던 특기주름 멤버였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더 많이 못 나눈 것 같고 승민이랑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